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이 부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한번더 다른 버전으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게 일반 동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부사를 쓸까요? 형용사를 쓸까요? 이게 참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사와 형용사 이탄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부사는요, 이 동사를 수식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포자였을 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선생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저 새끼가 지금 뭐하고 자빠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사를 수식 뭐 꾸며준다 이런 말이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영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을 한번 이해시켜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문장 정도는 해석을 깔끔하게 해석이 됐을 때 문법이 훨씬 더잘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 이 부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나 부사 앞에 들어가, 이렇게. 알겠죠? 형부 앞.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사를 수식할 때는 일반적으로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부사가 들어가는 자는 일반 동사 뒤,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앞에, 형부 앞. 차제 말고 이렇게 형부 앞에 들어간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중학교 시험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올까요? 형용사가 나올까요? 부사가 나올까요? 이게 좀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일반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까요? 부사가 올까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좀 정리를 해주자면 여러분, 1번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 비동사 뒤에는 보호자리거든. 보호자리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부사가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는 여러분이 부사가 와야 됩니다. 일반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면 안 됩니다. 이따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일단, 어때?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그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 된다. 요것도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답은 슬로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녀는 노래를 합니다. 이게 목적어죠. 아름답게 이렇게. 이게 일반 동사잖아.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도 우리는 뭘 적어야 된다. 이렇게 부사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답을 정하자면 이렇게 일반 동사면 부사. 이렇게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 부사.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 이렇게 부사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할 게 여러분 형사거든요. 이렇게 형사. 그럼 형사는 어디로 가냐? 명사를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자리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형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여러분이 보호자리입니다. 보호자리는 비동사 뒤, 그 다음에 목적어 뒤를 보호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주격 보호, 이걸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요. 또, 명사 앞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비동사예요. 비동사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형용사. 비동사 뒤에는 보호자리, 보호자리에는 부사가 안 된다.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까 했죠. 여러분 형용사가 어디 있든지 형사 앞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가 어디 있든지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 lady, 그다음에 이제 비동사죠. 이렇게 비동사 뒤 명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이런 명사가 길어지는 어순은 이렇게 관, 부, 형, 명, 관사, 부사, 형사, 명사의 어순으로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가 여기 바로 뒤 앞에 있든지, 아니면 저기 한강 앞에 있든지,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형용사가 어디 있든지, 형용사가 내 다리 밑에 있든지, 아니면 당신 다리 밑에 있든지, 형용사가 어디 있든지, 부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부, 형, 명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숙녀는.
매우 친절한 교수이다. 자, 그래서 주격보. 주격보는 어쩐다고? 비동사 뒷자리. 보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형용사가 들어간다. 근데 보는 두 개가 있다. 뭐요? 주격보, 비동사 뒤와,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목적격 뒤에 보어가 올 수가 있다. 자, 이 목적격 보어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격 보어, 아이고,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이. 이 비동사 뒷자리가 아니라요. 목적어 뒷자리입니다. 이렇게 잘못 나온 걸 우리는 오타라고 합니다. 목적어 뒷자리 이렇게. 자, 여러분이 이게 지금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야, 그 다음에 이게 목적 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야. 그럼 부사가 나왔잖아. 그럼 이게 목적 보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 보호가 되고 그냥 이 부사가 나오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부사가 나와야 됩니까?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형용사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사가 와도 되고, 둘다올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것 같은데요. 해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이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찾았다. 그 책은 쉽다. 이렇게. 나는 찾았다. 그 책은 쉽다.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 합쳐볼까요? 나는 찾았습니다. 그 책이 쉽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부사가 오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나는 찾았습니다. 그 책을 쉽게. 어떻게 찾았어? 쉽게. 자,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답이라면 이게 주어, 동사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그는 정직하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정직하다고. 이게 이제 부사다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여기서 끊어가지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를 정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답은 아니시대요.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나의 영어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영어는 쉽다. 두 개의 관계가 다 되나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나의 영어 선생님은 가르친다. 영어를 쉽다? 이렇게 안 되잖아, 합치면. 그러니까 뭐 쉽게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꺼내야 돼. 그래서 나의 영어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영어를 쉽게.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 쉽게.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안 될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도 제가 영포자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 지식과 상관없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해석을 해봐라 그랬을 때, 이게 이거든, 이거든 해석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착하다고 이래야지. 왜냐하면 이걸로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를 정직하게. 말이 안 되잖아. 그를 정직하게 생각한 건 뭐야? 어?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책상 앞에서 바른 자세로 등 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정직하게 생각하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영어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영어를 잘 이래야지. 어? 좋게? 구질소도 뭐 똑같죠. 나의 영어 선생님은 가르친다. 영어를 좋게. 그게 문법적으로 이게 답이든지 이게 답이든지 상관없이 뭐 해석은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 해석과 문법은 상관이 없다더라. 자, 이 문장. 자, 나는 유지시켰다. 그 방은 깨끗하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거죠. 나는 유지시켰습니다. 그 방을 깨끗하게. 아, 선생님, 나 읽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나는 그 방을 유지시켰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이게 이거하고 이거든지 어떤 것이든지 해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다만, 클린이냐, 클린이냐, 문법적인 사항만 지금 들어간다. 이게 이해하기 힘들다니까요. 상당히. 그래서, 그럼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이 문제를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자,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뭘까요?
그 꽃은, 아, 이게 일반 동사잖아. 어떠한 냄새가 나다. 아, 아까 일반 동사 된 부사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스위틀리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답이 뭘 적어야 돼, 이렇게? 스위트를 적어야 돼, 이렇게. 자, 그녀는 보입니다. 아름답게. 어머, 선생님, 일반 동사 뒤에인데 답은 뷰티풀리 아닙니다. 뭘 적어야 돼, 여러분? 답은 둘다 뭐예요? 형사를 적어야 돼, 형사. 근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봐봐요. 그 꽃은 냄새가 난다. 달콤한. 이거 말이 돼? 아니죠. 달콤하게 이래야 되잖아. 왜냐면 한국말로 그 꽃은 냄새가 난다. 달콤한. 이래 말이 돼요? 말이 되나요? 그럼 적어도 됐고, 그 꽃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달콤하게 이래야 되지 않나? 근데 둘다 되는 것 같기도 해. 그죠? 그럼 2번. 그녀는 보인다. 아름답게. 이건 확실히 아름다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름답게 이걸 적어야 되잖아. 그럼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법을 배울 때 문법과 영어 해석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그녀는 보인다, 아름답게. 답은 이거야, 여러분. 왜냐면 이 룩이 오감동사대야. 좀 이따 설명할 건것 같은데, 이 오감동사대는 형용사를 써야 되거든. 어머, 선생님,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법하고 해석은 상관이 없다니까. 어쨌든 답은 이거야. 응? 자, 3번 갑니다. 그 스케줄은.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만들었다. 그 계획을 쉽게. 이게 목적어야. 그 다음에 목적 보호야. 그 다음에 답은 이거야. 그냥 그 스케줄은 만들었다. 그 계획을 쉽게.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니까 이걸 적어야 돼. 이렇게. 형사. 근데 헷갈린다니까, 이게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 이진리로 된다니까. 그 스케줄은 만들었다. 그 계획을 쉽게. 이거 부사잖아. 근데 답은 형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목적어, 아, 저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를 쓸까요? 부사를 쓸까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때야 돼? 죄송하지만 이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암기를 하는 게 영어 공부, 문법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해하는 것보단 암기를 추천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동사 뒤에는 이 형용사가 옵니다. 비동사 뒤에는 이런 부사가 올 수가 없어요. 이 비동사는 보호자리야. 보호자리는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돼. 반대로 여러분, 일반 동사 뒤에는 부사가 와야 돼. 형용사가 오면 안 돼. 근데 형용사 오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예외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 건데, 즉, 두 개만 알면 돼. 이게 오감 동사예요, 오감. 다섯 가지 감각 동사, 오감 동사. 그 다음에 비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동사가 있는데, 상태 동사는 여러분 시험에 잘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봐요. 뭐야? 이 오감 동사하고 비컴 동사만 오면 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일반 부사는 올 수가 없다. 일반 동사 뒤에는 부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올 수가 없다. 이게 기본 개념이야. 이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 그게 뭐다 바로? 오감 동사와 그다음에 비컴 동사야. 근데 하나만 더. 우리가 여러분 이 KTF MC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이게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어. 근데 여기 나오는 동사가 무슨 동사? 일반 동사야. 그럼 일반 동사 되면 뒤에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부사가 와야 돼. 근데 이때 나오는 일반 동사가 이렇게 KTF MC 동사이다면 부사가 아닌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KTF MC 동사는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keep, think, find, make, consider. 특히 생각하다. 그 단어의 뜻이 생각하다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believe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B-E-L-I-E-V. 이렇게. 이것도 생각하다. 이 consider 간주하다 생각하다거든요. 이런 단어 생각 동사. 생각을 하다. 즉 생각 동사이면 우리는 그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KTF MC 동사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문법을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문 봐볼까요? 예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오감동사예요. 다섯 가지 감각동사죠. 보이다, 들리다, 냄새가 나다, 맛이 나다, 느낌이 나다. 이거 형사입니다. 이것들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부사가 아닌 형사. 그 다음에 여러분, become 동사가 있어. 여러분, 뭇뭇이 되다죠. 이 grow나 get, go, come, turn, run이 맨날 잘하다, 얻다, 그 다음에 가다, 오다, 돌다, run. 이러지 마요.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가 오잖아. 그러면 전부 다 뭇뭇이 되다라는 뜻으로써 쓰입니다. 이렇게 써요. 제가 형사를 집어넣는데 형사 아무거나 와도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근데 주로 잘 나오는 걸 제가 아이들한테 수거처럼 암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고우 배대요. 나쁘게 되다. 이때 가다라는 뜻이 아니야. 이때 나오는 고우는 뭐뭇이 되다야. 나쁘게 되다. 사실이 되다. 마르게 되다. 피곤하게 되다. 늙게 되다. 전부 다 뭐예요? 뭇뭇하게 되다야. 그다음에 이제 상태 동사는 잘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수거 비스꾸럼하게 잘 쓰이거든요, 여러분. 아, 말했지만 이것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뜻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것들 뜻이 전부 다 맨날 스테이 그러면 머무르다 이렇게 누워있다 유지시키다 이러지 말고 이것들 뒤에 잡다 이러지 말고 이것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전부 다 멍한 상태로 있다 그래서 수거처럼 암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일반 동사 뒤에는 여러분 부사가 와야 되지만 이렇게 오감 동사나 비검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꽃은 이게 주어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이게 동사예요. 관계대명사 삽입이고요. 스멜은 오감동사. 오감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이렇게 스윗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 남자들은 남아있는 먼 시골에 동사죠? 이렇게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happily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happily를 적어야 됩니다. 그 남자 그 숙녀 앞에 있는 보입니다. 앗 오감 동사. 오감 동사에 뭐가 와야 된다? intelligent 똑똑하게. 그래서 뭐요? intelligent를 적어야 됩니다. 아니, very 명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 우물, in the town, 그 마을에 있는 rain dry, 오감 동사죠. 멍멍하게 되다, 마르게 되다. 일반 동사입니다만, 아, become 동사네요. become 동사 뒤에 형사 와야 되겠죠. 그래서 rain dry, 마르게 되다. 자, 그 스케줄은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을 쉽게 이거일까요? 아닙니다. 왜? 앞에 나오는 동사가 KTFMC 동사입니다. KTFMC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은 is를 적어야 됩니다. 자, 그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게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올 수가 없다? 형용사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부사, kindly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암기시키거든요. 근데 일반 우리 성인분들 보면 꼭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문법 공부는 여러분 해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스케줄은 만들었다. 그 계획을 쉽게 해석적으로 쓰려면 이거야. 그러니까 답은 뭘 적어야 돼? 이즈를 리를 적어야 돼. 근데 답은 이즈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암기하는 게더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이. 여러분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예? 해석하고 문법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목적격 보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건지 이건지 이렇게 문법 먼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답이 이거든지 우리는 해석을 뭐예요? 이즈리를 해야 돼. 그 스케줄은 만들었다. 그 계획을 쉽게로 되니까. 근데 답은 이거다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문법 공부하고 해석 공부는 상관이 없다. 문법은 문법 정답을 찾을 뿐이지 해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한번더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문법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장을 해석을 할수 있을 때 진정한 문법 공부가 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